이제 영양 보충제도 이제 품질이 또 따로 있는 건가요? 아, 그렇죠. 이게 일반인들이 참 이제 그 잘못 생각하기 쉬운 건데, 영양제 다 똑같은 거 아닌가? 그쵸. 아니에요. 그렇지 않은 거예요. 일단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합성 영양제와 천연 영양제는 품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거고요. 이건 이제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.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. 천연 영양제라 하더라도 또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. 조금씩 또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천연 영양제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. 세 가지가. 하나는 천연 물질에다가 합성 물질을 섞은 거.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천연 영양제라고 하지만은 그 특정 물질을 자연식품에서 추출해서 만든 거.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식품 그대로 최소한 들어만 가공해서 만든 제품.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천연 영양제 의미를 가장 잘 살린 제품은 당연히 맨 뒤에 나와 있는 자연식품 그대로 가공해서 만든 거가 되겠죠. 이게 품질적으로 다 다른데 그중에서도 자연식품 그대로 만든 거 이게 가장 품질적으로도 우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. 그럼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광고라든지 뭐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접할 때 보면은 항상 나오는 게 이제 데이터 예, 그렇죠. 어떻게 있는데 효과를 봤다라 이런 그래프나 이거 항상 나오거든요. 그렇죠. 이런 것들은 뭐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? 이제 그런 데이터를 이제 그게 그 임상실험 결과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나온 건데, 그게 참그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.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, 임상실험이 이게 그 설계 단계부터 잘해야 되거든요. 예? 잘못 설계하면 이제 그 결과가 엉뚱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완벽하게 설계하기가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논란도 있고 그런 건데, 그 영양 보충제의 경우도 이제 특히 그래요. 그 가끔 이제 영양 보충제의 그 부정적인 그 보도가 나오죠. 뭐 소용없다, 무용론, 뭐 임상실험 결과가 이제 안 좋다, 뭐 이런 사례가 많이 보도되는데, 그뭐 예를 든다면 뭐 사망률이 올해도 올라간다든가, 암 발병률을 높인다든가 하는 내용들이에요. 이때 중요한 게 어떤 영양제를 사용했느냐. 근데 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. 이때 대개 보면 합성 영양제를 사용했거든요. 당연히 결과가 나쁘게 나오죠. 그리고 또 이제 임상 실험을 진행하는 사람이 편견을 가지고도 진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. 편견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합성 영양제나 천연 영양제나 똑같다는 거.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결과가 또 왜곡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임상 실험 진행자가 누구냐? 그 진행자의 양심이 어떠냐? 뭐 의도나 목적성 등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구를 하려면 이제 연구비가 필요한데 그 연구비를 어디서 조달받습니까? 그 독자적으로 조달하면 참 좋은데 대개 업체로부터 조달받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 경우에는 업체의 이익에 반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가 쉽지 않죠. 그런 경우에도 결과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. 그 우리가 이제 뭐 편의점에 가도 요즘에 뭐 비타민 C가 들어간 뭐 음료수, 뭐 젤리 그러고 가고 싶으면 많죠. 이런 거 많잖아요. 영양 강화 식품이라고 하나요? 영양 강화 식품. 그 이런 영양 강화 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까요? 편의점도 좋고 슈퍼도 좋고 마트도 좋고 이제 각종 가공 식품들 보시면은 그 이제 특정 영양 성분을 더 첨가해 가지고 그 영양 함량을 높인 식품들 있죠. 그게 바로 영양 강화 식품인데 흔히 이제 기능성 식품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. 이때 영양 성분을 첨가할 때 어떤 영양제를 쓸까요? 천연 영양제를 사용할까요? 그렇지 않죠. 거의 대부분 합성 영양제를 씁니다. 이렇게 어떤 가공식품에 합성 물질을 일부 첨가해 놓고 영양 효능을 기대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. 그 미국 뉴욕대학교 영양학 교수인 메리언 넥스럴 박사가 한 얘기가 있는데요. 재미있어요, 이게.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. 오늘날 영양학의 문제는 음식에서 영양소를 뺐고, 식사에서 음식을 뺐고, 삶에서 식사를 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이런 풍조에서 생겨난 대표적인 식품이 영양 강화 식품, 즉 기능성 식품이라는 겁니다. 이게 전형적인 마케팅 기법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이 영양 강화 식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뭐 영양소들은 대부분 이제 합성 영양제일 가능성이 높은 그 거고. 합성 영양제를 대개 첨가를 하죠. 거의 대부분 그래요. 특히 음료수 같은 데 보면은.
그럼 이제 이게 합성 영양제가 우리 혈액 속에 뭔가 그대로 있다는 거잖아요. 흡수가 안 되고. 흡수가 잘 안 되고 혈액 속에 그대로. 그럼 이제 이거는 사실상 이 소비자의 뭔가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A 먹을까 B 먹을까 고민할 때, 야, B에는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대. 선택을 하기 위한 이제 마케팅 수법에 이제 불과하다는 거죠. 그렇죠. 네, 그렇게 볼 수 있죠. 그게 이제 그 합성 영양제를 가지고 첨가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. 기왕이면 소비자는 좋은 거 먹어야지 하니까 그걸 선택을 유도하는, 그렇죠, 그 장치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. 그렇죠. 예. 대부분 뭐 음료수 같은 데도 비타민 C가 이렇게 많이 들어 있어? 그럼 이거 좋은 거네. 그렇죠. 우유에도 보면은 뭐, 맞아요, 예, 뭐를 첨가했느니 무슨 강화 우유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. 네. 이건 철분이 들어가 있네. 그렇죠. 이거는 칼슘이 많이 들어 더 많이 들어가 있네. 이건 비타민 C가 들어 있네. 이거 더 좋은 거네. 네. 그러면 선택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. 그게 아주 훌륭한 마케팅 기법인 거죠. 예. 그 이제 비타민에도 라벨이 붙어 있나 보죠? 예, 맞아요. 가공식품에 라벨이 있죠. 네. 그거 같이 이제 비타민 보충제, 뭐 철 미네랄도 마찬가지. 거기도 다 이제 라벨이 있습니다. 표시 규정이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표시 내용들이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린 경우가 많아요. 이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거는 그 대개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, 이제 적절하지 않은 그 표기입니다. 천연이라는 라벨이 붙은 그 제품입니다. 이게 천연이라는 라벨이 붙으면은 소비자들 대개 보면은 이거는 100% 천연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. 잘 들여다보면 합성물질이 같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. 예.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표기 누락의 경우입니다. 예. 원래 그런 건강기능식품에는 그 주얼리 외에 굉장히 여러 그 식품 첨가물을 해서 많은 물질들이 사용되는데 이 물질들 가운데는 분명히 알레르기라든가 ADHD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들어있을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걸 이렇게 일일이 다 표기되지 않고 누락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. 그리고 또 스포츠 선수들 금지약물 같은 거 있죠. 그런 것들도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도 잘 표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이런 건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은 이제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. 예.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과장된 표기입니다. 사실 그 효능이 별거 아니에요. 근데 이런 걸 이제 과도하게 효능을 부풀려 가지고 표기하는 사례도 있어요. 예, 이런 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영양 강화 식품, 기능성 식품 같은 경우 그런 사례가 많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럼 영양 보충제에 들어가는 뭐 첨가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건강 기능 식품들 그 형태를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. 가장 흔한 게 이제 알약 형태죠. 네. 알약 형태, 타블렛 형태. 그리고 또 이제 캡슐 형태도 꽤 많이 있죠. 캡슐 형태. 그다음에 과일, 게일 같은 그런 형태인데 이렇다 보니까 식품 첨가물로서 거의 필수적으로 고착제, 충전제, 또 뭐 부형제 같은 것들이 그 사용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영양제 제품이 우리 소화기 안에서 잘 녹도록 하기 위해서 또 첨가물들이 사용되는데 분해제 같은 거 그런 게 사용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사용되는데요.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일단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감미료나 향료 같은 거 사용되고 그리고 이제 그 영양제를 구성하는 구성 물질들이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유화제나 안정제 같은 게 사용되고 또 이제 보관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보존료나 무슨 그 항산화제 같은 것도 사용되고 공장에서 작업할 때 작업 편의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감마제나 윤활제 같은 것도 사용되고 그리고 또 외관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헥소나 코티신제 같은 것들도 사용되고 이렇게 다양한 첨가물들이 들어갑니다.